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소득으로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다가 나왔던 사례인데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 싶어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림 보신 것처럼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소형주택과 비소형주택의 주의사항입니다. 일단 간주임대료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제 채널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또 일반적인 상식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리가 집주인이 이렇게 세를 줄 때 월세 받는 경우도 있지만 월세가 아닌 전세만 세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없이 임대 보증금만, 일종의 전세겠죠. 이렇게 보증금만 받고 있어도 그 보증금에 대해서도 월세처럼 계산해가지고 주택임대소득에 산입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끔 하는 게 바로 간주 임대료입니다. 이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을 빼고요. 그 금액에다가 60%를 곱하고 그리고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이 정기예금 이자율은 매년마다 바뀌죠. 작년 귀속분 정기예금 이자율은 2.9%입니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제 월세처럼 계산해서 소득세를 내게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뭘 조심해야 될까? 지금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일단 첫 번째,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의 정확한 의미, 이게 뭐냐? 어떤 거냐면 비소형주택 3개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가 나오는데 그때 이 비소형주택 3채가 집주인이 본인이 살고 있는 거 빼고 세를 주고 있는 주택, 그 주택이 비소형주택이고 3개 이상일 때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니면 세를 준 것 말고 내가 살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3개 이상인 거냐, 여기서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의 정확한 의미. 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자, 이때 주택에서 빠지면 이 소형주택에서 만약에 월세 받고 있는 거, 이 월세 금액도 빠지는 거냐,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간주임대료에서 소형주택이 주택에서 빠진다면 혹시나 다른 세금에서도 뭐 양도세나 종부세나 취득세나 이런 쪽에서도 혹시 빠지지 않을까, 예, 이런 것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사례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드릴 텐데 먼저 소형주택과 비소형주택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단 소형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예요.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주택 공시가격이 2억 이하.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해야 소형주택입니다. 만약 둘 다 충족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다 비소형주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은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에서 주택수는 항상 부부합산 주택으로 판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부가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3개 이상인 거냐, 이걸 따지는 거고, 소형주택은 면적과 금액을 다 충족해야 소형주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였던 이 비소형주택과 소형주택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실제 사례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홍길동 씨는 집을 4개 가지고 있네요. A, B, C, D. 자, A주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 A주택의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고 공시가격은 2억입니다. 그리고 B주택은 세를 주고 있네요.
보증금 6억에 월세 100만 원. 네, 좀 많이 받고 있네요. 그리고 비주택의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고 공시 가격은 9억입니다. 시주택은 역시 월세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요. 월세 60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시주택의 전용 면적 보니까 40제곱미터고 공시 가격이 2억이네요. 그리고 D주택 보니까 D주택은 역시 세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전세로 3억을 주고 있습니다. 이 D주택의 전용 면적은 38제곱미터고 공시 가격은 1억 8천만 원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이 홍길동 씨의 2023년 주택임대소득의 총 수입금액이 얼마냐 이걸 따져봤을 때 물론 단서는 이 A, B, C, D는 모두 다 이 임대요건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요건입니다. 저기 2023년입니다. 오타났네요. 1년간의 임대요건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총수입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더한 거 이게 1년간 발생한 총임대수입이에요. 그럼 일단 월세를 볼까요? 우리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보려면 부부합산 주택이 2개 이상일 때 월세가 발생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월세를 다 더해보면 100만 원이 12개월이니까 1200만 원 그리고 60만 원이 12개월이니까 720만 원 이걸 다 더하면 1920만 원이고요. 간주임대료는 잘 보면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6억 이상인데 6억 초과인데 아 3억 초과인데 일단 소형주택을 보면 C하고 D는 소형주택이죠. 왜냐하면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 가격이 2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C와 D는 간주임대료에서 우리가 보증금도 월세처럼 계산하는 그 간주임대료에서 주택세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홍길동 씨는 비소형주택은 두 개입니다. A와 B. 왜? A는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40제곱미터 초과했죠? 그러니까 이건 비소형주택. 그리고 B주택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고 공시 가격도 2억을 초과했네요. 이것도 비소형주택. 비소형주택이 두 개니까 세 개 이상이어야 거기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 나오는 건데 비소형주택이 두 개니까 간주임대료가 없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개니까. 그래서 이 홍길동 씨는 월세 소득 1920만 원만 아, 작년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 바로 지금 핑크색으로 박스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에요. 앞서 이 소형주택의 그 주택수 제외가 의미하는 거 여기에서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만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간주임대료는 뭐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월세처럼 계산하는 거 여기서 빠지는 거지 이 소형주택에서 월세 받고 있는 거 이 월세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간주임대료에서 소형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진다고 하니까 그 소형주택에서 지금 C처럼 60만 원 받고 있는데 이것도 주택에서 빠지면 수입이 아니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60만 원도 빠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월세는 수입이 맞아요. 하지만 그 보증금 계산할 때 그때는 아니다. 주택에서 빼준다라는 겁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 하세요. 실제로. 예. 제가 5월달이 되면 매년 5월달이 되면 이제 소득세 신고에 달다 보니까 이런 주택임대소득 관련 영상 많이 올리는데 영상 올릴 때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소형주택이면 이거 월세 받은 거 세금 신고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간주임대료에서만 빠지는 거지 월세 수입은 수입금액에 포함이 돼요.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도 첫 번째 조금 비슷한데요. 약간 차이가 있죠. 자, 일단 똑같이 주택을 홍길동 씨가 4개 가지고 있습니다. A, B, C, D. A는 역시 거주하고 있네요.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공시 가격은 2억 2천 가지고 있고 비주택은 세를 주고 있습니다. 역시 보증금 6억에 월세 100만 원 받고 있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공시 가격 9억 시주택은 보증금 4억 월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고 공시 가격이 6억이에요. D주택은 월세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받고 있는데 전용 면적이 38제곱미터고 공시 가격은 1억 8천입니다. 자, 이렇게 주택 4개를 가지고 있는 홍길동 씨는 작년 주택으로 인한 임대소득 총 수입 금액이 얼마냐? 총 수입 금액은 항상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더한 건데 일단 월세부터 보면 월세는 어디에서 나오고 있죠? 네, B와 D 두 군데서 나오고 있죠. B에서는 1년에 1200만 원, D에서는 1년에 50만 원씩이니까 12개월이면 600만 원이겠죠. 그러면 일단 월세 소득은 1800만 원이에요. 이제 여기에 간주임대료가 추가되느냐, 되지 않냐 이걸 따져봐야겠죠. 이 간주임대료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비소형주택이 몇 개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비소형주택은 뭐죠? 그렇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했거나 공시가격이 2억을 초과할 때예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인데 공시가격이 2억을 초과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비소형주택이고 B를 보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공시가격도 2억 초과 이건 역시 비소형주택. C주택을 보니까 전용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인데 공시가격이 6억으로 2억을 초과했네요. 이것도 비소형주택. D주택은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8이니까 공시가격도 2억 이하예요. 1억 8천이니까. 그럼 이거는 소형주택. 결과적으로 비소형주택은 A, B, C 3개네요. 그러면 비소형주택이 3개 이상이고 그럼 여기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 그때는 간주임대료가 나옵니다. 지금 보증금이 6억, 4억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죠. 그래서 이때는 간주임대료가 적용이 되고 간주임대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거는 바로 또 이 부분이에요. 이 비소형주택이 몇 개냐 이걸 판정할 때는 세를 주고 있는 B, C, D 이것 중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것 이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은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몇 개인 거냐. 만약에 거주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만 주고 있는 거 따진다면 B와 C니까 해당 안 되겠죠. 근데 그렇진 않고 살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몇 개인 거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임대주택만 계산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주의하시고 네. 부부가 살고 있는 집까지 포함해가지고 비소형주택이 3개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 등이 3억을 초과하면 그때 간주임대료가 나오는데 실제 이 자세한 간주임대료가 얼마냐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사례 들어가지고 간주임대료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하고 대신에 이게 여기 나와 있지만 국세청 홈페이지 여기에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이제 신고 부분 국세 뭐 세금 신고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국세 신고 안내 개인 신고 안내 주택 임대소득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간주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주임대료가 뭐고 어떨 때 간주임대료가 나오고 계산 어떻게 하고 계산식 보시면 복잡하죠. 예, 저는 간단하게 적었지만 뭐 60% 곱하기 뭐 365분의 1 거기다가 뭐 윤년은 366일이고 복잡해요. 예. 예. 왜냐면 이 전세나 월세 이 조건이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똑같은 조건이면 계산이 쉬운데 중간에 바뀔 수 있거든요. 예. 뭐 보증금 3억 받고 있다가 8월 달에 임차인 바뀌면서 3억 5천 이러면 조건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수 계산하는데 일단 그렇다라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이제 실제 2023년 귀속 사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첫 번째는 비소유주택 세 채를 단독으로, 그러니까 명의자가 한 명일 때 이렇게 세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명의자가 공동일 때 세 주는 경우, 다 다릅니다. 계산식 계산하는 방법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어려운데, 1년 중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할 때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변할 때,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면 고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아마 중간 아래쯤에 있을 거예요. 자주 찾는 서비스가 있고,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세금 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세금 모의 계산. 한번 테스트로 내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딱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시죠? 키워볼게요. 보시면 네. 쭉 내려보면 뭐 양도세 자동계산, 뭐 양도세 비과세, 뭐 다주택자 중과 여부, 상속세 증여세, 뭐 종교인소득 다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교하는 거, 뭐 퇴직소득, 연말정산 다 나와 있고, 쭉 보면 여기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아니고 빠져있네요. 여기 들어있는데 네, 여기 있네요. 보시면 주택 간주임대로 계산해 보기 나와 있거든요. 이쪽에 딱 클릭하면 이제 23년 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구한 대로 넣기만 하시면 쭉 나옵니다. 네, 명의자가 몇 명이었고,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보증금 변화가 있었나 없었나 이거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간주임대료가 쭉 나오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그렇죠, 세무사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예. 저희도 다 맡깁니다. 이거 귀찮으니까 맡기시면 편하고요. 일단 여러분은 이렇게 큰 그림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맡기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례를 또 볼까요? 이제 세 번째 사례인데, 그리고 두 번째 사례에서 보시면 우리가 비소형주택 있잖아요. 일단 소형주택이 면적과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형이니까 비소형은 둘 중 하나만 초과돼도 비소형입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사례에서 A주택을 보시면 전용 면적이 60, 공시가 2억입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은 2억 이하니까 소형주택 요건 충족했지만 면적이 초과된 거죠. 40 초과했으니까. 그래서 비소형인 거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면적은 40 이하예요. 충족했죠. 하지만 공시 가격이 2억 이하가 아닌 2억 초과니까 이게 비소형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충족해야 소형이에요. D처럼 면적이나 공시 가격 다 충족해야 소형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 소득은 수입 금액 포함되는 거고. 자, 세 번째 사례 보시면 이거 맞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적과 금액 어느 하나도 초과되면 비소형이고, 여기서도 A, B, C가 비소형이고요. D만 소형주택입니다. 그래서 1,800만 원에 A, B, C 간주임대를 더해가지고 총 수입금액을 판단한다라는 거고, 주의하실 거 또 핑크색 박스 보이시죠? 이 소형주택은 여기서는 D주택이죠.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만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 금액은 수익금액에 들어가는 거고, 중요한 거 다른 세금에서 이거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용어가 소형주택이다 보니까 사실 세법에서 소형주택은 지금까지는 세 가지였거든요. 올해 되기 전에 작년까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사실 지금 이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일반과세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양도세 중과세가 다시 시행이 된다면 이제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소형주택, 그게 아마 1억 이하일 텐데요, 이거는 양도세 중과가 안 됩니다. 그 소형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세를 이렇게 신고할 때 그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그 소형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간주임대료에서 빠지는 이 소형주택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올해는 하나 더 생겼죠. 뭐였냐면 신축소형. 예. 그 다음에 기축소형.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각각 혜택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 소형주택은 혜택이 있네? 그러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냥 어느 한 가지 소형주택이 네 가지 다 혜택 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형주택은 이 보증금에 대해서 월세처럼 계산하는 그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지 다른 세금, 뭐 양도세나 종부세나 뭐 취득세나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임대사업자나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어떤 특례 요건을 갖춘다면 빠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주택수에서 안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예, 오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꼭 이제 어떤 세금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죠. 예, 꼭 주의하십시오.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만 빠진다는 거 다른 세금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예, 다른 소형주택 마찬가지예요. 예, 뭐 소득세 감면에서 소형주택, 그 다음에 중과배제 소형주택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혜택에서만 빠지는 거지 다른 모든 세금에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표는 이제 내가 월세나 전세 받을 때 내가 5월 달에 세금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거 판정하는 표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걸로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질문 따라가가지고 주택이 한 개인 거냐 두 개인 거냐 따라가시다가 이쪽에서 비소형과 소형이 나오면 이때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요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를. 네. 그리고 이 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이 부분하고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제가 링크 걸어놓을게요. 따라 들어가시면 영상 보실 수 있고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 되실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조금 솔직히 쉬운 건 아니죠. 어렵죠. 어려워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조금 뭐 듣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해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오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시라고 제가 한 번 더 이 간주임대료만 따로 떼가지고 설명드린 거예요. 꼭 주의하시고 이 사례 세 가지 사례 보시면 네,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남은 저녁 시간 역시나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